전공이 없이도 안정적인데 왜 의대 중원을 한다라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역시 윤석열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후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죠? 17% 기록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더 진영 간의 대립은 더 극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보의 과부하와 피로감,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현실 인식과 정보의 왜곡으로 신뢰된 집단, 그 집단에게만 정보를 취하는 그런 현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에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다. 그러면서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시켰는데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지금 4대 개혁에 비유를 했습니다. 저항에 맞서 반드시 완수하겠다. 저항, 저항.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하신 말씀이죠. 새마을운동은요, 박정희라는 정치 지도자가 정말 국가의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개혁은 윤석열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과 의료교육 자체를 붕괴하는 역사에 기록될, 우리 역사를 바꿀 실패한 개혁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하는 의료 개혁에 대한 안일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영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대 개혁,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 장담 못하는 절체절명 과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공포로 다가왔는데요.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 참모진들의 무능력함이 잘 버무려진, 사실 못 가지도 않은 정책, 똥꼬집이다라는 거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5일입니다.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개혁에 완수해 나가겠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역대 정부들이 지지율 때문에 다음 정권 재창출에 좀 고심한 끝에 뭐 정책을 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정부가 가장 뭐 정책을 만들고 국민 민생,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진영에서 다음 정권의 재창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또 이어가는, 내 정책을 이어가는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하는 것이 이 정부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전 정부는 뭐 뒤에 뭐 바톤 터치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표 때문에 뭐 개혁을 접고 이런 부분은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것만큼, 정말로 이것만큼 개인적인 발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왕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왕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계를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죠. 한정적인 임기 안에서 다음 임기 10년 차 정도로 정책을 계획하고 가죠. 왜냐하면 정권 재창출해서 내 토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임기 내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초석을 깔아야 하는데 이 지금 정부의 플랜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나가, 아니, 그들이 실패한 정책을 좌파 지지자들 얹고 우파에 안 깨지는 그런 우파 지지자들까지 얻어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매함은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하겠지만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하겠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겠죠. 뭐 이런 플랜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 17%는 정말 우울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고 가지 않는다. 뭐 뚜벅뚜벅 완수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뚝심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포장을 했지만 포지션부터 잘못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선수 아닙니다. 감독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대로 기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투입시켜서
정책을 제안받고 거기서 정책이 좋은 대로 가고 입법과 협치해서 뭔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게끔 조율하는 감독이다라는 거죠. 감독은 수시때때로 전광판 봐야 하는 겁니다. 전략 수정도 순간순간 필요하고요. 중간에 타임 이끌어내서 선수들 쉬게 하고 그리고 승률 안 오르는 선수들 있으면 빨리 교체하고 팀 사기 떨어뜨리는 거 중간에 타임 해서 승기 빡 올리고 두둑두둑하고 그게 감독인데 감독이 전광판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겠다. 중간에 팀원 사기 떨어뜨리고 개판치고 맨날 반칙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복보 박민세 그다음에 조규혁 이규호 장산용 같은 사람들 빨리빨리 선수 교체해가지고 전략도 수정이 필요한데 하답답이죠.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번 담화를 보면 너무 솔직히 드러난 민심 괴리라는 것 가장 정확한 끝장 토론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에서 4대 개혁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나 더딘 추진 속도에 대해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죠.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시급한 현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 그리고 의정 갈등이 초래한 필수 의료 마비와 의대 교육 부실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 하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2분 정도 하랬고요. 꼼꼼하고 차분하게 라는 말로 그냥 끝냈습니다. 정부가 의료와 교육 대란을 막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주목받고 있던 여야 의정 협의체. 근데 여기서 지금 여와 정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의는 참석을 안 했죠. 당연히 야당은 참석을 안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11일에 출범을 한다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그냥 의정이 아니라 여정 협의체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가 협의체 가동 전제 조건으로 뭘 요구를 했냐면요. 2025학년도 입시 정원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라면서 선을 아예 그어버렸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출범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출범 전망에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그냥 산물로 끝난 거죠. 국민 담화 다음 날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조규영 보복부 장관이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뒷목 잡는데요.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기별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의대 증원이 단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거짓말 또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 첫 번째 이유가 의료 대란이 아니냐라고 묻자 조계용이 뭐라고 했냐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서 꼭 우리 탓은 아니야? 이러면서 발을 뺐죠. 그리고 의료 대란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제 주변에 의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서 그 찬성 입장이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끌어가고 있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문제점들 그것부터 하고 의대 증원은 순차적으로 그리고 조금 찬찬히 오랜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 국민의 이해 없이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버리는 부분에 너무 뻔뻔하죠.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정부가 나서서 의료계를 악마화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뭐 진영 갈라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의료 공백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야당 의원에게 의원님 의대 증원 반대하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현실감 제로라는 말이죠. 또 대학병원 진료가 힘들어졌다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조규영 보건부 장관이 비상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공백 장기화에 투입된 예비비 그 돈 우리 국민이 모아놓은 기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급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인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그 예비비가 투입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 목적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거다. 자기들도 이제 의료대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썼다. 반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 정부 라고도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위해 쓰인 것이지 어마 의료개혁 때문에 쓴 것은 아니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놓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을 보지 못해 떠난 겁니다. 그거를 두고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빅파이브 병원의 전공의들을 막 경찰 조사시키면서 전국민 앞에 세우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의료개혁 때문에 쓴 게 아니다라고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의료개혁 때문에 그 현장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전공의들이 떠난 그 자리에 돈을 때려 부었기 때문에 이거 의료개혁 때문에 쓴 거지 의료개혁 때문에 쓴 것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게 너무 웃긴다라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정말 거짓말 뻔뻔하게 하는데 이러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처음 의대 증원 발표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4월 1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꼼꼼히 계산한 최소의 규모가 2,000명이다 라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6월에 6월 26일에 복지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복지부 관계자들이 뭐냐면 이제 조경이나 박민수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의료계와 미리 상의할 수 없었다. 의료계와 외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복부 조기용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조국혁신당 김선민이라는 의원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복지부에서 처음 논의한 증언 규모가 한 400명, 500명 정도였는데 용산과 협의 과정 중에서 갑자기 2,000명이 탄생됐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2,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2,000. 다 2000으로 뭔가를 픽스한 것, 이래서 2000공이냐 이러면서 조롱이 달리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때 조기영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결정한 거다. 대박이죠. 네가 대통령인가? 라고 묻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는 2월 6일에 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그 2000공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2000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씩 5년간 이러면 추정상 만 명이 모자라다라는 부분에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2000을 얘기했고 2000공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2000을 좋아한다느니 막 이런 것들은 잘못된 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만 명이니까 5년 단위로 2000씩 끊어서 이제 2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1509명인가 7명이죠. 2000도 과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의 의료 대란에 참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 귀를 가리고 있고 왜곡된 정보를 주입시키고 있고 이게 보수 정권에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사실 진실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자리할 때는 나라가 번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국가가 발전했을 때 그리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때 다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명박 시절 전 세계가 경제 상황이 힘들었을 때 이명박 시절에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석을 다진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자유라는 것으로 보호막을 쌓을 수 있게끔 이념적으로 지켜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과 관은 있지만 그 과 때문에 공이 사라질 필요는 없죠. 전두환 대통령 때 세계적으로 이제 발돋움을 한
사건들 많죠. 88 올림픽. 그거 진짜 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린 사건들이죠. 지금의 K-POP이 있을 수 있게 문을 연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보수 정당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좌파 포퓰리즘 정책들 그것도 성공시키겠다라면서 완수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단합하고 있고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에게도 휴학 승인을 안 하고 있으면서 교육은 망치고 있고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거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 가장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댓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문제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진료 예약 안 잡히고 예약을 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돼서 전국 병원들 떠돌아다니시는 분 많습니다. 의료진도 계속해서 지쳐나가고 있는 상황에 지난 9개월을 버텨왔지만 정부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 정부. 아마 이 정부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우파 진영의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합니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감지가 되기도 합니다. 무차별의 정부의 의료폭력에 온 국민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 막고 혼자서 국민을 위한 거라고 소리치는 이 정부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 의료대란의 응급실 뺑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공이 없이도 안정적인데 왜 의대 증원을 한다라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의대생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의대생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도망댕기기도 바쁘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정말 이 상대할 정부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